제 목소리 잘 들리세요? 아, 좋습니다. 제가 곡을 준비해 봤는데 아시는 곡일지 모르시는 곡일지 좀 걱정이 됩니다. 그래도 열심히 한번 불러볼 테니까요. 이쁘게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아시겠죠? 대답할 때 화끈하게 해주세요. 알겠죠? 좋아요. 일단 잔잔하게 한 곡 드려볼게요. 그 내 사랑 내 곁에 한 곡 드리겠습니다. 박수 한번 주세요. 즐겁게 보고 계신 거 맞죠?
저를 보는 표정이 아직 좀 어두우신 것 같아가지고 조금만 웃으면서 봐주세요. 예. 예, 차 조심하시고요. 예. 한 곡 더 드려보겠습니다. 골목길 한 곡 드려볼게요. 골목길. 박수 한번 주세요. 너의 창문을 말없이 바라보았지. Oh yeah. 수줍은 너의 얼굴이 창을 열고 볼 것만 같아. 마음을 조이면서 너의 창문을 말없이 바라보았지. Yeah. 만나면 아무 말 못하고서 헤어지면 아쉬워 아슬탱이네. 바보처럼 한마디 못하고서 뒤돌아가면서 후회를 하네. 소리 질러. 골목길 접어들 때 있었지. 겉으니 두려워진 너의 창문이 말없이 바라보았지. 접어들 때 내가 숨을 뛰고 있었지. 겉으니 그리워진 너의 창문이 말없이 바라보았지. 겉으니 그리워진 너의 창문이 감사합니다.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분위기가 좋네요. 네. 점점 표정들이 밝아지고 계신 것 같네요. 네. 좋습니다. 공연 즐겁게 보고 계신가요? 저희 팀 이름이 아까 뭐라 그랬죠? 네, 오친동. 예, 많이 기억해 주시면 너무 감사할 것 같고요. 한 곡 더 드릴게요. 임재범님의 이 밤이 지나면이라는 곡을 하나 드려보겠습니다. 좋아졌어, 좋아졌어. 확실히 좋아졌어. 이제 박수 쳐달라고 안 해도 박수 쳐주시잖아, 그죠? 가볼게요. 그대와 단둘이 앉아서 사랑스러운 그
슬픈 줄기 눈물이 흘러 나의 마음을 아프게만 하는데 너 감사합니다. 반응이 생각보다 좋아가지고 초반에 너무 달렸어. 목이 조금 아파요. 잠깐만 좀 아주 신나는 곡을 해야 될 것 같은 분위기인데 목이 견뎌낼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조금 부족해도 이쁘게 봐주세요. 알겠죠? 네. 밤이면 밤마다라는 곡을 하나 들어볼게요. 인순이님의 밤이면 밤마다. 같이 해주셔야 될 게 몇 개 있어요. 자, 기타 소리에 맞춰서 저희 박수부터 갈게요. 짝짝, 짝, 짝짝, 짝. 자, 그 다음에 제가 외로운 밤 하면 후! 이렇게 소리 내주시는 거예요. 할 수 있죠? 자, 외로운 밤! 즐거운 밤! 좋아, 좋아, 좋아. 생각보다 잘하죠. 그 다음에 제가 이게 조금 어려워요. 오늘 밤 너라고 하면 와. 네 라고 하면 가. 기억 안 나시면 아무 소리나 내주세요. 아무 소리나 내주시면 돼요. 가볼게요. 짜차. 외로운 밤이면 밤만 네 모습 떠올리기 싫어. 힘이 난 저 불 밑에서 초라한 것 같아 싫어. 정답게 지저귀는 저 새들 내 맘 알까 몰라. 외로운 밤 다시 외로운 밤 즐거운 밤 오늘 밤 너! 네! 외로운 밤이면 밤마다 네 모습 떠올리기 싫어. 희미한 정글불 밑에서 네 모습 초라한 것 같아 싫어. 정답게 지저귀는 저 새들 내 맘을 까몰라 해. 멀리 떠나간 맨님은 혹시 날 잊어버렸나. 잊지 말자고 해. 놓고 소리 질러.
아 좋다. 내 마음 전해줄 비둘기 어디서 날아와준다면 예쁜 종이 접어 내 님께 이 마음 전해드릴 텐데 어쩌나 위험치 밝은 날로 내 마음을 모를 거야 몰라 해 단축 소리 질러봐요 좋아요 내 마음 전해줄 비둘기 어디서 날아와준다면 예쁜 종이 접어내니까 이 마음 전해드릴 텐데 어쩌나 귀염청 밝은 달도 내 마음을 모를 거야 몰라 영청 밝은 날도 내 맘을 모를 거야 몰라 영청 밝은 날도 내 맘을 모를 거야 몰라 외로운 밤 즐거운 밤 오늘 밤 너 내 즐거운 밤 오늘 밤 오늘 밤 너 내 감사합니다. 맞아 맞아요. 맞아 맞아요. 한 곡 더. 저희 이제 마지막 곡이에요. 저희 이제 마지막 곡인데 한 곡 더 신나는 거 드릴게요. 괜찮으시면 앵콜 외쳐주시고요. 아니면 좀 별로였다 하면 앵콜 외쳐주시면 되겠습니다. 가볼게요. 허니 한 곡 드릴게요. 자, 요것도 여러분들이랑 같이 놀려고 갖고 온 곡이라서 해주셔야 될 게 하나 있어요. 요거 딱 쉬워요. 제가 우라고 하면 아라고만 주시면 돼요. 쉽죠? 따따라따따 따따라따 우! 우! 요것만 해주시면 돼. 쉽죠? 한 번 더. 따따라따따 우! 우! 좋아 좋아. 아니 왜 잘하시지? 좀 어렵게 가볼까요? 좀 섹시하게 한번 드릴 테니까 섹시하게 한번 주세요. 따라따따 따따라따 섹시하게 우! 우! 잘하시네. 이번 연도 중에 제가 이 곡 했던 것 중에 제일 잘하셔 여기가 마지막으로 크게 한번 하면 시작하겠습니다 준비되셨죠? 갑니다 둘 하나 둘 셋 넷 따따라따따 따따라따따 우! 우! 그 딸을 처음 본 그 순간 난 움직일 수가 없어 그때 그 아름다운 모습 난 목숨 잃고야 말았지 그때의 아름다운 그 미소가 날 사로잡았지 yeah. Hey 거기 그래 자기 웬만하면 내게 오지 우리 여기에서 둘이 멋진 밤을 함께하지 Oh honey
이제부터 저희 팀 소개 좀 해드릴게요. 헤이 거기 기타의 혜준. 아 감사합니다. 헤이 저기 건반의 나영. 헤이 거기 베이스의 둔둔. 드럼 한번 할까요? 드럼. 헤이 거기 드럼의 태욱. 저희 보여드릴 거 다 보여드렸어요. 이번에 여러분들 목소리 한번 들어보겠습니다. 준비되셨나요? 헤이 거기 소리 질러. 헤이 거기 한 번 더 소리 질러. 좋다. 헤이 거기 내 자기. 헤이 거기 내 자기. 헤이 거기 내 자기. 거기 내 자기. 세요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아. 지금 목소리 안 이쁘죠? 목소리가 다 쉬었어. 괜찮나요? 저희 이게 마지막 곡이었어요. 앵콜. 앵콜. 앵콜 안 나오면 저희는 들어가면 될 것 같습니다. 앵콜 크게. 앵콜. 원래 저희가 앵콜 곡으로 준비한 곡이 있었는데 저희 앨범을 해드리려고 했는데 제가 봤을 때 그거보다 오늘 분위기상으로는 다들 아실 만한 곡을 해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서 팀원들이랑 상의가 안 됐어. 이따 혼날 수도 있는데 그 조용필님의 단발머리 한 곡 드리고 가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. 괜찮으세요? 일단 할 수 있을 것 같긴 하대요. 가볼게요. 저희 팀 5층동이고요. 많이 기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저희 마지막 앵콜곡 드리고 물러나겠습니다. 가사 잊어버렸다. 반짝이던 눈망울이 내 마음에 되살아나네.
감사합니다. 저희 오친동이라는 이름으로 활동하고 있고요. 원주에서 다 원주 사람들이니까요. 많이 기억해 주시고 많이 힘이 돼주시면 너무너무 감사할 것 같습니다. 오늘 저희가 좀 힐링 감사합니다. 저희가 오늘 힐링을 좀 시켜드리러 왔는데 어떻게 괜찮으셨나요? 아 감사합니다. 저희 많이 기억해 주세요. 네, 저희 공연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